안녕하세요, 서울이안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로 게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요새 좀 진득하게 앉아서 PC게임 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오히려 아이패드 프로로 게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명색이 IT 리뷰어니까 그냥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게임 말고요. 아이패드 프로에 말도 안 되는 그래픽 프로세서 성능을 전부 활용해서 PC에서도 보기 힘든 120프레임 지원, 거기에 콘솔같이 컨트롤러까지 지원을 하는, 제가 실제로도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으로 딱 3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리안. 첫 번째는 타스칼스 웨이저입니다. 이 게임은 많은 분들이 뭔가 익숙한데? 하면서도 막상 이걸 플레이한 유저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익숙한 이유는 이 게임이 아이폰 11 시리즈를 발표하는 애플 이벤트에서 메탈 엔진의 그래픽 프로세서의 성능을 시연하기 위한 게임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당시에 게임 출시는 반년 가까이 남은 상황이었고 다크소울이나 블러드본 같은 분위기가 그래픽으로 아주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출시 후에도 뭐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과 지난달까지도 한글 지원이 되지 않아서 게임 몰입이 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저도 출시하자마자 사기는 했는데 플레이는 많이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업데이트로 한글과 함께 무려 120Hz 지원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다운 게임 1번으로 이 게임을 꼽고 싶었어요. 설정을 보면 조금 웃겨요. 게임 화질에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가 있어요. 무조건 이거겠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도 120Hz가 있습니다. 저도 자막이랑 120프레임 업데이트된 이후에 좀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했던 블러드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어두침침한 분위기와 앰비언스들, 그리고 물 웅덩이를 지날 때의 발소리, 칼소리, 이런 게 진짜 많이 닮았어요. 캐릭터 스탯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칼, 방패, 갑옷 이런 게 아니라 세계관에 맞는 뭐 종교적이나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물건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캐주얼한 아이패드 게임 말고 진짜 콘솔 게임 같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그리고 게임 취향도 좀 어려운 난이도를 스킬로 극복해 나가는 데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무조건 1번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택티쿨이라는 슈팅 게임을 가장한 전략 게임입니다. 시스템 자체부터 일반적으로 콜 오브 듀티나 펍지와 같은 FPS와는 다르게 커터브가 기본이에요. 디아블로나 스타크래프트가 대표적인 커터브 게임이죠. 캐릭터 시점이 아니라 넓게 전체적인 맵과 동료들, 그리고 뭐 지형 지물에 대한 파악이 좀 쉽다 보니까 전략적인 게임에서 많이 취하는 방식인데요. 슈팅 게임으로 풀어서 좀 신선한 감이 있어요. 일단 설정부터 제대로 되어 있나 봐야겠죠. 그래픽에 보면 프레임레이트 60과 120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그래픽 품질이 있습니다. 가장 높음을 하게 되면 게임 중에는 괜찮은데 메뉴에서 끊긴 현상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높음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 모드가 적 100명을 빠르게 암살하는 것도 있고, 거점 지키기, 또 제가 재밌어하는 빨간 가방 오래 지키기도 있습니다. 빨간 가방을 아군이 맨 시간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인데요. 빨간 가방을 목표로 뭐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적을 살짝살짝 비껴나간 위치에서 매복하다가 덮치고 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모드에서는 뭐 그냥 그럭저럭 최고의 조수 정도인데 여기서는 제가 최우수 플레이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게임 조작도 그냥 총은 자동으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적을 쏘고, 저는 무빙과 안고 서고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밍 실력이 많이 떨어져도 전략적인 위치 선정과 배치로 나름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런 점이 매력적입니다. 저는 과금을 전혀 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도 기본적으로 잘 주는 코인으로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충분히 레벨에 맞게 할 수 있어요. 진입 장벽이 낮은 슈팅 게임을 찾는 분이라면 완전 추천합니다. 단점은 메뉴에서는 컨트롤러 조작이 안 돼서 손으로 눌러줘야 돼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그리드라는 이름만으로 말 다 했죠? 항상 모바일 디바이스가 새롭게 나오면 데모하는 게임 중에 레이싱 게임이 하나씩 끼기 마련인데요. 레이싱 게임은 탁 트인 시야에 깨끗한 자동차 텍스처와 풍경의 조화가 잘 보이는 구조라서 화면이 굉장히 예쁘지만 또 게임의 특성상 빠른 속도 때문에 프레임과 변화가 좀 많아서 어지간히 그래픽 성능이 보장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기에 적합합니다. 일단 다른 레이싱 게임과 비교해서 판타지스러운 요소가 가미되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런 게임성으로 승부하는 기존의 모바일 레이싱 게임과 비교하면 정말로 모바일 기기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선 그래픽, 그리고 자연스러운 조작감이 아, 내가 좋은 기기를 쓰고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 개인적인 취향에도 무조건 받고 미사일 쏘고 하는 장르보다는 이렇게 아주 정교한 스티어링과 엑셀레이터를 조작하는 게 더 재밌기도 합니다. 그리드는 따로 그래픽 설정에서 120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이후 버전에서는 퍼포먼스 플러스라는 옵션이 보이는데요. 이게 120프레임을 활성화하는 세트입니다. 그래픽 우선과 비교하면 뭐 자동차 본체에는 적용이 되지만 유리창 부분에 광원 반사 효과가 빠지는 정도의 일부 옵션 타입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게임하면서 느껴지기는 힘들었고요. 오히려 부드러운 모션으로 게임을 하는 경험이 더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더럽게 어려워요. 아니 프로페셔널 난이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쉬워질 때쯤 엑스퍼트로 바꾸니까 또 꼴찌만 하고요. 제가 예전에 PC로 더트 했을 때 꽤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설정에서 스티어링 민감도도 좀 바꿔보고 뭐 그래도 안 돼서 컨트롤을 핑계대고 엑스박스 엘리트 시리즈 2 구입해서 스틱을 좀 긴 버전으로 바꾸면 낫겠다 싶었는데 애플에서 엘리트 시리즈 2 패드를 아직 지원을 안 해요. 아니 언제 출시된 패드인데 아직도 연결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에이 진짜 애플 본사가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10번은 더 찾아갔을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래도 게임은 확실히 재미는 있습니다. 할 때마다 실력이 요만큼 늘어가는 재미도 있고요. 오늘 이 중에서 특히 그리드 팁 좀 주실 분 있으면 코멘트에 많이 많이 아주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아이패드 프로로 어떤 게임들 즐기시는지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이 엘리트 시리즈 또 어떡하지? 아 이거 콘텐츠가 나온다고 이렇게 탁 샀는데 엄마 혼나겠다. 엑스박스 사야 되나? 할 수 없다.